어떻게 만들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떻게 만들까?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 햄파니가 아주 예쁘면서도 맛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소개하려고 해요. 그게 뭔지 빨리 알려달라고요. 그럴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케이크예요.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케이크는요, 알록달록한 색깔과 예쁜 모양,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이에요. 햄팡이도 정말 사랑하는 케이크! 어떻게 만드는지 빨리 알아보자고요! 바로 출발할게요! 여기는 케이크 공장이에요. 재료 준비가 한창인데요. 케이크 만들 때 빠질 수 없는 달걀과 하얀 밀가루가 눈에 띄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재료들까지 모두 넣어서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먼저 날 달걀을 모아서 커다란 통에 부어주면요, 기계가 알아서 척척 골고루 잘 섞이도록 아주 힘차게 저어줘요. 다음으로 설탕과 버터, 우유, 밀가루 등 다양한 재료를 넣고요, 또 한번 열심히 저어주면 이렇게 칼죽하게 반죽이 되는데요, 지금이 빵으로 굽기 딱 좋은 반죽 상태랍니다. 케이크 빵 굽기! 빵을 구울 때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팬 안에 종이를 깔아줘요. 그리고 그 위에 반죽을 붓는데요, 너무 많이 부으면 빵이 구워지면서 넘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덜 채워지게 붓는 게 좋아요. 이제 반죽을 빵으로 구워내기 위해서 오븐에 팬을 넣어줍니다. 맛있게 구워지면 좋겠네요. 잠시 후 반죽이 서서히 빵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신기하죠? 노릇노릇 빵이 구워지면 오븐에서 꺼내고요, 빵을 팬에서도 꺼내줘요. 어때요? 정말 잘 구워졌죠? 이제 빵에 열기를 식혀주면 끝! 반죽에서 케이크 빵으로 변신 성공입니다! 케이크 빵 자르기! 뜨거운 열기를 식힌 빵들이 기계를 지나가면요, 이렇게 칼들이 나와서 빵을 여러 겹으로 잘라줘요. 과연 몇 겹으로 자른 걸까요? 직접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겹이네요. 잘라진 빵들은 가장 윗부분만 빼고 다시 포개어 놓고요, 가운데에 동그란 구멍을 뚫어주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지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알려줄게요. 케이크 속 채워주기! 여러 겹으로 잘린 빵을 붙여주기 위해서는 크림이 필요해요. 빵 사이마다 크림을 발라주면 빵끼리 잘 붙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하면 사이사이에 크림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맛도 더해준답니다. 이제 케이크에 구멍을 뚫은 이유를 알려줄게요.
알록달록 예쁜 색깔에 새콤한 맛을 내는 과자로 케이크 속을 채워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과자뿐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초콜릿 볼도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커다란 초콜릿도 넣는데요. 알고 보니 이 초콜릿은 입안에 넣으면 톡톡 튀는 사탕 있잖아요. 그걸 가득 채워서 만든 거였어요. 뚜껑을 초콜릿으로 이렇게 간죽같이 덮어주고요. 살짝 녹인 초콜릿으로 장식까지 해줘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케이크 완성하기! 속을 맛있는 것들로 가득 채웠으니까요. 이제 겉모습을 좀 꾸며줘야겠어요. 케이크에 크림을 골고루 그리고 아주 매끈하게 발라주고요. 좀 전에 케이크 속에 넣었던 알록달록한 과자 있잖아요. 이걸 크림 위에 듬뿍듬뿍 발라줘요. 그러면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케이크가 완성된답니다. 딱 한 입만 먹어보고 싶네요. 우리 친구들! 오늘 케이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봤는데요. 정말 재미있었죠?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만들게.